안녕하세요. 먹튀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총판 정상근과 회원돈을 모두 먹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먹튀를 한 곳은 루비 카지노이고 사건이 발생한 날은 6월 27일입니다. 유튜브 방송팀이고 싱싱 카지노 먹튀 이후에 총판 지킴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급하게 루비 카지노 굴보고 제휴를 맺었어요.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전 사이트 사고 때문에 가족방분들 게임 이용을 위해서 믿고 진행을 했습니다. 루비 카지노 측에서 회원들 입금을 보고 요율 설정을 한 뒤 진행을 했는데 정상금 400 정도에 회원 보유금 3,000만원 정도가 진행 이틀째인 6월 27일 밤 23시경쯤에 확인이 된 뒤에 관리자 페이지 삭제되고 회원들 계정 탈퇴까지 동시에 됐습니다. 캡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텔레그램 방 나가면서 잠수먹튀하네요. 더 어이없는 건 이런 쓰레기 새끼들이 아직도 총판 지킴이 등 총판 구인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도 대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원 피해금은 사비로 모두 변상을 할 거고 그전 먹튀 사건이 났을 때도 사비로 모두 변상을 했습니다. 진짜 이런 족같은 곳은 처음이에요. 총판분들도 이곳에서 일하면 안됩니다. 다른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먹튀를 당하셨다면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를 하세요.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기프티콘 또는 인증업체 포인트를 지급해드리고 허위 제보를 하시는 분은 영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심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